잘 나옵니까? 엄마 아빠 둘 다 나와? 조금 더 가까이 갈까? 잘 나와요. 난이는 거기 서 있어. 예. 안녕하세요. 케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캠핑 이틀째 또 이제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포천에 대회산 캠핑장입니다. 네, 대회산 캠핑장이고요. 어제 비가 저희들 출발할 때 장대비가 엄청 내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캠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인근에 펜션에서 묵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잦아들어서 도착하고 난 뒤에 비가 안 왔어요. 네, 멈췄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햇빛나요. 엄청 덥습니다. 지금 차가 한 대 올라오니까 자 우리 대회산 캠핑장 출발할게요. 예. 오! 자, 가시죠. 해주세요. 가시죠. 예. 따라오세요. 예. 자, 근데 여기 바로 입구에. 여기는 여기. 타프존인 것 같아요. 피구역. 피구역이고요. 어. 도착하고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타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이 텐트를 치면 되는 거죠. 그쪽 바로 옆에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인기 많은 구역인 것 같아요. 인기 많구나. 네. 대신에 약간 좀 아이들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날씨가는 어쩔 수 없죠. 자, 들어온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구역은 어디? 바로 피구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기 애견존을 이렇게 공사 중이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저기가 애견존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지낼 수 있는. 지금 이제 공사 중이구나, 저건. 일단 들어오시면 네. 저기 관리소에서 여기는 이렇게 네임 카드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리소에 먼저 들려야 해요. 예, 그래서 꼭 체크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캠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한번 수영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엄청 많아요. 네. 오빠 여기 차 오고 있어. 그치. 저희 더워가지고 수영부터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복 차림이에요. 물을 적신 후에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옵니다. 네. 예, 자. 자, 수영장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한번 가볼까? 사이즈도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이 놀고 있네요. 자, 들어오시면 이쪽이 관리소예요. 네. 매점이랑 관리소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 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 배추도부터 볼까요? 배추도 한번 보고 네. 둘러볼게요. 꽤 이제 큰 캠핑장이라 네. 배추도를 좀 봐야 됩니다. 예, 한번 가볍게 선주가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관리실 여기, 여기거든요. 이렇게 수영장이 저쪽에 있었고 저희 위쪽으로는 안 가봐서 어딘지 몰라요. 저희는 B구역에 있어요. B구역 2번. 일단, 여기구나, 여기. 그렇죠. 일단 크게 한번 보면, 큰 구성을 한번 보면요. 들어오고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역들은 P구역, F구역, G구역, H구역 엄청 많은 구역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쭉 둘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바로 앞에 보면 텃밭, 영농 이제 체험이라고 텃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과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주 농장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농장들 네, 체험을 있고.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연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곡도 있네요. 그런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쭉 우리 다 돌아보고 이쪽 옆으로 쭉 개울이네. 자, 여기 매점 볼 거야? 매점 한번 살짝 한번 보고 갈까? 못 봐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그럼 사이다 하나. 자, 사이다도 하나 사고 매점에 약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런 거는 안 돼. 차라리 우리 내로마 아이스크림 하나. 아, 그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과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 안에 초코, 전자레인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이거 아이들 장난감들도 있고 저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음료도 있습니다. 자, 캠핑장에 있는 매점 치고 큰 사이즈가 큰 매점이야? 우리는 메로나 하나 먹자. 메로 하나씩 먹을 거야? 여기 적어 놓고 한꺼번에 정산할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적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자, 가자.
자. 자, 수고하십시오. 여기다 버리고 갈까? 자, 하나 하나 뜯어주세요. 네. 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저희들 편하게 메로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더우니까요. 네. 너무 더워요. 오죽하면 수영복 입고 하겠어요. 자, 우리 저 밑에 내려가서 할까? 수영장을 기점으로 저쪽이 P존, 이쪽이 A랑 B존. 저쪽이 우리 사이트예요. B존. 저 앞에 보트 있죠, 보트. 저쪽이 저희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수영장 바로 맞은편에 선줄 아까 얘기했지만 A 구역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대로산 캠핑장 큰 특징이 파쇄석이요. 엄청 커요. 무석 같아요. 아주 큽니다. 예. 그 수영장 바로 옆에 방방이가 있어요. 수영장 바로 옆에 이렇게 방방이가 있습니다. 방방이 꽤 크네. 자, 여기 A구역에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리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멀리 보면 산 위에 여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죠. 여기. 네, 이 손가락이 별로 안 좋네요. 이 손가락이. 자, 여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죠. 요거는 지금 방금 전에 방역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저 위쪽에 지금 아직 방역을 하고 있나 보네요. 저기 위까지 캠핑장인가 봐. 엄청 큰데 진짜. 다 둘러보려면 힘들겠다. 그러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느낌 위주로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B구역입니다. B구역. 여기는 저희가 이제 머물고 있는 자리인데요. 자, 약간 이제 계란식으로 A, B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 건물. 자, 이 건물이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개수대부터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개수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뭐 메로나에 빠져가지고 리뷰 더우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자, 그리고 이 건물에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자, 없는 것 같아. 자, 화장실은 이제 청결함을 위해 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밟아드리니까요. 딱 들어가면 여기에 세면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변기랑 양변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해요.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한번 싹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여기 이제 바구니가 있고요. 옷가지들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샤워기가 양쪽으로 6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샤워실 한번 둘러봤고요. 저쪽에는 체험하는 그런 나무 같은 건가 봐. 아, 그런가? 저기. 얼핏 보니까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나무인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건가? 배 아니야, 배. 배인가? 배.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과일이 열려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과일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보니까 배 뭐라고 돼 있어요. 배인 것 같아. 배. 아, 이게 배인가? 아직은 서리가 가지고 마치 사과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도 방역이 안 끝났나 봐. 그런가 봐. 이제 그 꺼졌어. 발짝거리 메로나 먹방. 자, 그 와중에 메로나 먹방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조금 쉬어가셔야죠. 네, 더운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덥습니다 지금.
갑시다. 네, 자 저희들 이제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 매점과 개수대에 있는 건물을 지나면요, 이렇게 F 구역과 C 구역으로. 내가 본 게 이건가 보다. 이것도 하우스 이거 대여하는 그래? 펜션 같은 건가 봐. 아 그래? 약간 방갈로 현대식 방갈로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C 구역 저기도 안쪽으로 있고. 여기도 11자로 나눠져 가지고. 텐트라든지 여기는 다 다 존 자체가 일반 텐트 존이 아니라 저기 안쪽에는 타프 존인 것 같고 여기는 방갈로 존 같은 것 같고 방갈로 약간 현대식 방갈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 존은요 이렇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존이 이렇게 쭉 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쭉 길게 되는데 이게 이 경사가 가파르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마신다는 느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사입니다. 여기가 D구역. D구역. 여기가 G구역. 또 C구역.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그늘이 괜찮습니다. 와, 여기는 좋아요. 나무 그늘 되게 좋다. 그러네. D구역. D구역하고 D구역이랑 여기 G구역. G구역이 이 나무 그늘이 좋으네요. 자, 그리고 오시면 또 여기 이 사이트의 넓이가요. 꽤 넓은 편입니다. 사이트가 깨끗해 진짜로. 깨끗합니다. 널찍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는 느낌이 아니고요. 넓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가 H고요. H고요. H! 오빠가 한번 할래? 아빠. H! 자, 여기는 H! 자, 이쪽도 보면, 이게 11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텐트하고, 이쪽은 좀 트레일러로 좀 구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트레일러, 이쪽도 트레일러고, 저쪽도 트레일러고. 그러네. 근데 이거, 트레일러 진입은 다 모든 구역이 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구나. 이게 전용이라기보다 그냥 트레일러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네. 저쪽은 이제 또 텐트고요. 예! 계속 가볼게요. 이! 구역이요. 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나무 그늘이 조금은 약하네요. 네. 그래서 이처럼 좋네. 자, 여기는 조금 땡볕일 것 같아요. 이 구역은 나무가. 여기 옥수수 같은데 오빠? 그러네. 자, 여기 또 중간에 이제 아이 구역으로 가는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옥수수 밭 같은 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토마토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 맛있겠다. 여기 보니까 방울토마토네. 한 떠먹을래? 안 돼. 이거 아무 데나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또 공간이 또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엄청 산세가 좋아요.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산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또 오른쪽에도 또 텃밭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야. 자, 아이들만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 구역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아이 구역까지 올라와 보니까 쭉 올라오는 중간에 이제 길이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아래쪽에 있는 A, B 구역은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 밖에 이제 C 구역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씩 공간이 한 6, 7 사이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개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이제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네요. 요거는 굳이 안 들어가 봐도 이제 아래쪽하고 똑같은 구석일 것 같아요. 녹을 것 같아요. 녹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람이 아주 스치듯이 많이 봅니다. 제일 그거 알 줄 알았어. 바람에 예, 여기는 제일 구역입니다. 제일 구역. 바람이 아주 스치듯이 시원합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운치 있는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여기 나무 완전 멋지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지대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여기 좀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상당히 멋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썰매장 같은 것 같아요. 눈썰매장이 아닐까요?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운영되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겨울 되면 여기 눈썰매장으로 운영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잘 해놨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치, 엄청 잘 해놨는 거지. 상당히 잘 해놨어요. 겨울 되면 엄청 애들한테 인기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여기 K고요. 여기는 K선조 K나 캠퍼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꼭대기라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겨울 되면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설매장 바로 옆이라 가지고요. 윤설매장 있다 보니까 K구역 이렇게 한 다섯 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예상치 못한 이런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잔디밭. 축구하고 이렇게 야구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작은 작지 않네. 꽤 그렇게 큰 꽤 큰데? 꽤 큰 이렇게 운동장 같은 게 있어요. 잔디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아, 뭔가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를 따라가 볼게요. 아, 저기 계곡이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이 있나 보다. 와, 여기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계곡을 내려가면 진입로가 계단으로 떡해 있네요. 그러네요. 많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기. 저만 한번 들어갔다 올까요? 아니면 있을래? 내만 한번 들어갔다 올까? 내가 카메라로 한번 들고 들어갈게. 자, 여기 이제 진입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후, 여기. 아, 물이 엄청 막네요. 어제 비가 많이 왔지만 흙탕물이 아닙니다. 아주 막습니다. 와, 좋아요. 물 엄청 시원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물이 막다 보니까 저기에 물고기들도 막 헤엄을 치네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캠핑장 바로 옆에 이런 계곡이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기 계곡은 마치 산세 깊은 숲속에 아주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계곡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 계곡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계곡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 와, 산이. 아까 저기 배치대에서 봤던 연못이 이건가 봐요. 아, 그래? 아, 연못에 한번 가볼까? 야, 너네들 조심해. 연못이 깊지는 않으려나? 내게 빠졌어요. 빠졌어? 빠졌어? 아이고. 그러네. 어떻게 건지냐? 아빠한테 건져 달라 그래, 아빠한테. 니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저거 안 건진다고 들어가면 큰일 나. 건진아. 아, 그거 가지고 왔어? 아, 와, 모두 비켜라. 모두 비켜라. 모두 비켜라. 와, 솜션. 와. 네. 자. 아, 그래, 그걸로 어, 조심 조심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 많이 깊지는 않은 곳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얘들아, 위험한데? 조심해. 남자애들이다. 아저씨 해줄까? 됐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멀리 가나? 어차 영차 더 멀리 갔어. 아저씨 해줄까? 자, 일로 와, 줘봐. 내가 해볼게요. 너가 해볼 거야? 네, 애들 하긴 해줘. 할 수 있을 거야. 너 같은데. 자,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옳지. 드물렸다. 밀었어. 자, 아저씨가 도와줘. 그래. 그 멀리 가게 되네. 봐봐. 이쪽으로 줘봐, 아저씨. 일로 와. 아빠 빠지겠다. 조심. 갔어. 오빠 갔어. 됐다. 자, 비키세요. 올라갑니다. 분수가 나오는구나. 비키세요. 물 떨어지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직 줄게. 일단 올라가. 올라가. 자, 올라가. 장유수 가면 이게 물이 차. 자, 됐어. 다행입니다. 자, 축포가 터졌어, 오빠. 그래. 내가 성공했다는 거지. 성공해서 무사히 건져냈다는 거지. 자. 자, 가봅시다. 자. 와, 어디까지 가야 지금 끝나는 거야? 엄청 크잖아, 봐. 이제 저기 위쪽은 이제 오지 캠핑장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하나 이제 차온다. 자, 이제 방금 이제 방문을 마치고 산행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한 번씩 여기는 이제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와, 위쪽이 좋네. 이게 산세가. 아이고. 장난 아니야, 위쪽은.
자, 이번에는 이제 나은이 카메라맨으로 좀 바꿀게요. 엄마 아빠 같이 투톱으로 갈게요. 두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안 힘들게.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구역 자체가 표기는 안 돼 있긴 하네. 저기도 뭐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적혀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저희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난이 조심하세요. 자, 앞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편말이 N구역인데 N구역 올라가 볼게요. 이 N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느낌으로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오기에 적합한 공간이에요. N구역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장박하시는 분이 텐트를 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기 누가 통보를 던져놨네. 그치? 계곡 진입하기는 여기가 더 편하게 가깝겠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막 마치 노지 같지만 노지가 아닙니다. 여기 N사. 자, 여기도 지금 캠핑장이라는 거. 여기 괜찮습니다. 엄마가 여기 찍을까요? 응.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가 상당히 웅장해요. 그래서 가족 단위지만 좀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 우리는 거의 단독으로 좀 보내고 싶다. 막 시끌벅적한 거 싫다. 그러면 여기 N 구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산세가 막 우거져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계곡이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회산 캠핑장 지금 쭉 위에까지 다 투어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멘트는 선주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이가 잠깐만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 들어주세요. 우리 잘 나와요, 김나은 씨.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포촌에 대원산 캠핑장 이렇게 쭉 투어하듯이 저기 아래에서 저희 엄청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원산 캠핑장, 캠핑장을 이렇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 저희 영상 조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카페도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계획 중이신 분들 조금이나마 참고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특징을 한번 선주가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파쇄석이 엄청 크다. 일단 그것도 그렇고 수영장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많고 그 다음에 산을 쭉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이렇게 완만한 산을 오르는 길쭉한 구조의 큰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계곡이 있다. 네. 그다음에 사이트가 크다. 네. 뭐 이 정도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가지고요. 관리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큰 만큼 관리도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는 것 같고. 방역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쭉 한 바퀴 둘러봤는데 여기 대회산 캠핑장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손주였습니다. 네. 네.